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훈복지위원회 소속 양주의 박재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문성팔기 김경현 지사님의 역전 사업인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대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양주시가 경기 북부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1,1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마련하여 양주시 마전동 일대 약 22만 제곱미터 규모의 도시형 현당 제조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9월 경기도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기 북부의 중심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혁신 성장을 견인할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경기 북부는 많은 소외를 경험하였습니다. 수도권 전기권역 개발 제한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중첩 규제에 가로막혀 개발의 난항을 경험해야 했고 산업단지 노후화, 낮은 효율성, 혁신 동력 부족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김정현 지사님이 공약한 기회의 땅 경기는 모든 경기 지역이 고르게 발전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사님의 공약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경기 남부와 북부의 지역 간 양극화 문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때입니다. 경기도는 김동현 지사님이 공약에 맞춰 경기 북부 지역의 혁신적인 성장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구상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 북부 대개발 비전을 발표하고 새로운 산업 유치와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의미를 표명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비전이 경기도의 균형 성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포부를 담고 있으며 경기 북부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거점을 마련하는 정책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경기도는 경기 북부 대개발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경기도와 양주시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협력하여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주 테크노밸리는 2017년에 입지를 선정하고 내일 12월 5일 있을 착공에 이르기까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혁신 성장 거점을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왔습니다.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 중앙 투자 심사,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 계획 및 승인 고시, 토지 보상 등 어려운 고비도 있었지만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으며 이제 내일이면 경기 북부 지역의 혁신 성장이 핵심이 될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를 착공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노고에 대해 지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와 함께 저는 이러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여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의 성공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가 경기 북부뿐 아니라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판문교에서 추진한 테크노밸리 사업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면 공공 주도로 인프라 부족을 극복하여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여들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경기 북부 혁신센터 조성을 통한 다양한 기업 혁신 서비스 제공이 절실합니다. 양주시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주 테크노밸리 내에 혁신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양주시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 내에 경기 북부 혁신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혁신센터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예산을 마련하고, 둘째,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 도시 첨단 산업단지에 혁신센터가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유치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관련 인허가 절차 이행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셋째, 혁신센터가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에 입지가 가능하도록 양주 테크노밸리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 반영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업을 파리던 황교 테크노밸리에 경기도 지원으로 건립한 경기남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황교 신안을 이끌어냈듯이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 경기 북부 혁신센터가 제2의 황교 신안을 이루길 경기 북부 360만 도민이 염원합니다.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에 조성되는 경기 북부 혁신센터는 우리 도민의 미래가 걸린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뒷걸음이자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경기 북부 혁신센터 설립을 위해 모두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